학교 갔을 때,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갔을 때, 처음으로 받았을 때, 이제 이게 내가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진짜 놀랐어요. 정말, 날 왜 때리지?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선생님이란 존재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는 체구가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요만한데 네. 그 어린애를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선생님들 기억하면은 아니 그때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체격이 커진 다음에 막 패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맞았어. 그때 그 짝 중에 천재가 한 명 있었어. 왜요? 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영재로 인증받은 애가 있었는데 네. 걔가 나중에 이제 천재 교육 받으러 미국도 가고 막 그래서 나중에 더 유명해졌고 지금 어디 박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걔가 이제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산수 배웠는데 네. 혼자 정석 풀고 있으니까 미웠나 봐. 계속 걔를 때리는 거야. 그리고 짝인데 꼭 싸잡아서 같이 맞아. 나도 짝이었어? 응. 그래서 나중에 걔랑 친해졌어. 그것 때문에. 그 제일 큰 피해자 왜 이렇게 많이 때리지? 이러면서. 친구가 딴짓 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딴짓 안 했다니. 아니 정석을 아니 산수를 배웠는데 정석을 풀는 건 자유지 뭐. 그 정도면. 그 명목은 그 그거였던 거예요? 자존심을 좀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애가 정석을 네. 법적 증거는 없는데 아무튼. 걔를 괜히 너무 많이 때리는 내가 봐도 나는 문제를 일으켜서 맞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괜히 맞는다 정말 짝꿍 연자제는 처음이죠. 근데 이제 걔랑 만화를 막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에다가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 아 제가 참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거를 그려서 연재를 했어요. 연재를 해서 애들이 맨날 돌려보고 그랬는데 네. 다음 편 언제 나오냐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친해지고. 걔네 집에 놀러 나만 갔어. 갔는데 게임이 그 당시에도 8비트 게임. 8비트인데 골반 얘기하죠? 8비트가 오니까 좀 슬퍼지네. 8비트 게임을 엄청 했어. 아 그때 인사이더였어요? 그럼? 응? 걔랑 둘이 아웃사이더. 아, 8비트 게임이 그게 MSX라고 아시나요? 전 모르겠어요. MSX? MSX 알면 완전 아재다. MSX 있습니까? 아싸 타카. MSX2는 이미 제믹스 이후에 나온 거죠. 제믹스 나오기 전에 MSX1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시드 게임이죠. 시드 게임 참 재밌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게임북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 애들이 안 할 텐데 네, 알아요. 게임 책인데 네. 책을 열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어요. 네, 알아요. 뭐 할 거면 이 몇 페이지로 가시오. 그래서 몇 페이지에서 게임을 풀면 몇 페이지로 그래서 그 게임북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만한 그 단어장 같은 데다가 게임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걔가 중학교 간 다음에도 나한테 게임북 다음 탄 언제 나오냐고 막 연락하고 그랬어. 그거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다. 저도 맥심에서 게임북 형태 화보를 만들었었죠. 되게 재밌잖아요, 그거. 선택지에 따라 막 배드엔딩. 지금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냥 게임을 하면 되지. 오, 배튼 만드러님.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압니다. 정말 재밌죠. 여러분, 요즘 유맥스에서 더 리얼한 맥심도 합니다. 아, 네. 상민 씨가 MC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플스는 옛날에 깠죠.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너무 예뻐요, 플스. 볼 때마다. 플스는 근데, 뭐지, DVD 플레이어로도 되게 손색 없이, 그러니까 DVD 플레이어를 살 필요 없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면은, 게임도 되고 DVD 플레이도 되고 뭐 그런 얘기 DVD를 볼 이유가 없는 게 요즘 넷플릭스랑 왓챠를 다 가입해놔가지고 네. 유튜브랑 그런 명목으로 아내에게 사달라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플스4잖아요 지금이 네. 플스4죠. 플스4인데 플스4 시절이 딱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네. DVD를
타이틀을 굳이 소유하는 시대가 이제 끝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스트리밍 시대와 동시에 이제 그 영화 VOD로 네. 올레 TV나 뭐 이런 걸로 유료 결제해서 보는 게 엄청 많아져가지고. 아, 그 VR 기기는 사왔어요? 플레이스테이션. VR은 눈이 너무 아파서. 궁금했네. VR은 이걸 이렇게 대고 하는 거죠. 그쵸. 눈에 안 돼. 한번 해볼만해. 근데 집에서 할 일은 없어. 너무 눈이 어지러워. 아직은. VR 어지럽긴 해요. VR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연애 시뮬레이션이랑 스포츠 게임 VR. 스포츠 게임이 진짜. 네. 그 기계랑 연동되면 정말. 스포츠 게임은 2D인 상태로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진화했기 때문에 축구 같은 거. 그다음에 미식축구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VR 게임이 매든이 이제 VR로 이제 해서 완전히 딱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는 순간 이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가 제일 느낌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막 디펜시브 엔드 같은 애들이 빡 덮치고 막 이런 거를 VR로 느끼면 저는 뭔가 라이온킹 같은 정글타운 같은 걸 VR로 그건 너무 판타지니까 별로 안 와닿지 오히려. 그래요? 근데 막 실제 선수들이 막 덮치고 막 이런 거랑 호날두가 눈앞에서 확 뛰어다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고 그걸 그런 CF 아세요? 그 1인칭 시점. 아 그거는 옛날 나이키가 예. 테이크 잇 투 더 넥스트 레벨 해가지고.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게 가이 리치 감독이 만든 거죠. 저도 이따금씩 봅니다. 그렇게요?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라이선스가 필요 나오긴 하죠. 청춘 베스트가 출출하게 네? 청춘 베스트가 청춘 베스트가 아, 9, 2 기성세대가 청춘 젊은 분들한테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 즐겨서 가이리치 나이키 광고 찾아보세요. 꿀잼이에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즐기는 거에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청춘 페스티벌. 안녕하세요. 3월 23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들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즐기면서 뭘 이뤄낸다는 건 없다고 말하는 서장훈 씨의 현실 조언이었습니다. 아, 청춘 페스티벌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인생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인데요. 아, 현실 조언을 하긴 했지만 또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는 뭐 자유죠. 그리고 저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이 군대에서 들어서 참 싫어하는 말인데 그래도 즐길 포인트들이 한두 군데는 나타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리고 일단 저는 조언을 함부로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시라고 믿겠습니다. 배텐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최고의 근무 환경에서 즐기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나 봐요. 예, 그건 맞습니다. 네, 즐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도 하고 있죠. 책임감을 가지고. 중계도 와 쟤네 어떻게 돈 받고 직관하네 이런 분들인데 사실입니다. 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네. 자리의 무게를 견디려고 열심히 합니다. 예. 그건 부럽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프로 꿀빨러라고 인정 좋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박펠레가 2시간만 일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박펠레는 90%가 가짜뉴스라는 거 돈 받고 연애해보고 와!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여러분 저도 아나운서 입사 면접 봐서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고 예. 열심히 한 부분이 있다. 무료로 하는 건 예. 공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불금엔 배텐, 베스트10이죠.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베스트10으로 남자들의 차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 확인해보세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프리선언 문풀기 문자 코너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십시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저 레시가 더 언더기업 쓰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알볼로 FNC, 난닝구닷컴, AJ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 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라운건설, 미래에셋 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 원할머니 보쌈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경진님, 제 차 문짝을 푹 찍고 튄 사람을 노발대발하며 찾았더니 우리 아버지네요. 으하하, 그냥 제 돈 주고 고쳤어요. 위로해주세요. 뭐, 있습니다. 그럼 뭐 아버님이 아버님 차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 같은 차를 쓰시는데 어쩌다가 어디 가서 찍히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버지한테 다 받아야지! 라고 하신 분 있고, 받으란 분들이 지금 90%인데요. 네, 보험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533님, 배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배성재가 됐습니다. 다른 배로 시작하는 단어 좀 알려주세요. 오, 있습니다. 글쎄요. 전 드래곤볼을 좋아해서 베지타. 저희 시조의 이름과 같은데요. 그래요. 배수지 얘기하신 분들 있고, 배가놈 얘기하신 분 있고, 배탄소년단, 그래요. 배달. 예, 치킨 생각하시나봐요. 그리고 이름,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예, 넘어갑니다. 0175님, 배디 요즘 배주유 듣고 있어요. 주말 유나이티드. 너무 달콤하셔서 다른 사람 같아요. 푹. 반갑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그랬나요? 인싸인 척 했나보네요. 김환수님, 형 살까 말까 하는 땐 사는 거 맞죠? 그쵸? 라고. 근데 저도 이 법칙을 잘 모르는데, 살까 말까는, 뭐더라? 말할까 말까는 말하지 않는 거가 정답인데, 살까 말까는 사는 거 맞지 않나요? 알아서 하세요. 박주영님, 술 못하는 사람인데 도수 낮은 과일 맥주에 빠졌습니다. 1일 1맥주예요. 이거 나쁜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맥주를 배텐 끝나고 밤마다 한두 캔씩 마셨는데, 진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비추! 3588님, 왜 노래방 마이크 베디만 안 하나요? 베디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안 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베텐 가족 중엔 패션 상위권인 남자,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베텐 게스트인 정용국, 이말년, 박문성, 그리고 저도 포함. 네. 그 중에서 옷을 그래도 제일 잘 입는군요. 다들 그 옷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정용국 씨는 있는 것 같은데 취향이 좀 이상하고. 네. 박문성 의원은 본인이 잘 입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큰 문제죠. 네. 정말 저도 경악을 합니다. 네. 본인이 멋을 부린다고 부리고 올 때마다. 전 그분들은 잘 관찰을 못했지만 대한언사님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네. 대한언사님은 좋아하는 것들을 입어요. 그 옷들을 조화롭게 입지 않고 네. 이 시계? 나 이 시계 좋아해. 그 시계를 딱 차는 거고요. 오늘도 나 이 모자? 이 모자 좋아.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요. 맞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겹겹겹겹겹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겹쳐 입고 있는 것들이 네. 모자는 시카고 컵스, 네. 옷은 그 농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팀들 거를 덕지덕지 입는 네. 그런 스타일이고 조화 자체를 모른다고 하신 분 있는데 맞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잘 어울리는 옷은 딱히 중요하지 않고 또 남들이 볼 때 입어야 되는 거는 또 코디들이 알아서 해줘요. 네. 근데 이제 라디오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코디가 붙지 않는 방송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입고 오는데 네. 일단 저는 예전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편한 옷만 입지 말라고. 네. 몸이 편한 옷을 입지 말고 네. 네. 눈이 편한 옷을 입어라라고 했는데 네. 굉장히 혹평이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채팅창에 그냥 혼종이야, 저 형은. 이러고 싶고. 저 형은 수트 빼면 평범이라고. 평범이 그냥 낮게 얘기하는 평범인 것 같은데. 걸어 다니는 자기소개서. 예. 네. 형도 모델 맞나요? 라고. 근데. 아무튼. 그래요. 넘어갈까요? 네. 억서 기자는, 네. 저는 센스가 있습니다. 네. 가끔 유즈드. 네. 유즈드 드레스로 뭔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요. 네. 자. 이 소개 듯 앞으로 5238님이 왁스하고 일본 갔다 왔더라.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됨. 그렇다고. 하고 네, 다녀왔습니다. 아닌 척 하면서 왁스하고를 팔로우 하고 있는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강제 휴가를 드렸는데 그때 일본 다녀오셨다고요? 할 것도 없고 해서. 되게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이제 좀 이따가 부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 와. 빠듯하게 갔다 와야지 했는데. 그러고도 계속 안 부르셔서. 네. 네, 전혀. 하차 체험을 네. 좀 하고 오셨는데. 네. 네, 힐링은 좀 하고 오신 거죠? 아, 네, 푹 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여자친구랑 갔습니다. 갑자기 또 동정론에서 분노로 확 번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충 이럴 때는 센스 있게. 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혼자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대도 되는데. 아,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군요. 농담이고요. 네. 채팅창에 하차 요구가 쏟아지고 있어요. 안 돼요. 왁서고 네. 다음 방송 겨울에 하자. 안 돼요. 관심 있고 평생 하차해라. 서구야 채팅창 좀 봐라. 친구랑 갔다고 하라고 그럴 때는. 아. 네. 네. 나 가. 관심 있고요. 자, 이소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단백질 음료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부터 만나봅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어떤 주제인가요? 네, 신입사원을 위한 직장인 메시지 번역 타입. 5. 네. 직장인. 뭐 주로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이런 데서 쓰이는 공적인 관용구들 있잖아요. 이것들의 진짜 속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대부분 나빠요, 뜻이. 다 무서운 압박들을 주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비즈니스 레터나 뭐 이런 거를 대학교 때 그래도 조금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특수한 직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직장인의 어떤 메시지 네.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를 가끔 깨닫습니다. 아, 네. 그럼 아나운서 쪽은 그렇게 막 못 알아듣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무튼 좀 슬프고요. 저도 네. 채팅창에 야 드라마 볼 때 도움되니까 참고 듣자라고 드라마로 비즈니스를 배우는 분들도 많죠. 네. 저도 가끔 드라마 보면서 아 저게 저 얘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가볼까요? 네, 첫 번째 관용구 문장인데요. 20일 오전 마감이니 그 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뜻은요. 20일 마감이 아니고 23일 마감인데 넌 게으르니까 속여서 말한다. 이거예요. 네, 진짜예요. 아, 완충 시간을 두는 거죠? 미움이 가득한 말이에요. 아. 너의 게으름에는 완전 신물이 났고. 근데 이거는 그 잡지사나 뭐 네. 마감이 있는 어떤 곳에서나 통용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마감이 있는 곳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말을 저는 받은 게 뭐 네. 단체 메일이죠 보통. 네.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출장자들은 며칠까지 꼭 뭐 사진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이런 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체로 뭐가 알림 오면 네. 저도 그런 시기를 자주 놓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늦게 이제 통화해서 알아보면 약간의 유격이도 있더라고요. 사실 배한선님은 저희가 찍는 화보로 치면 모델 같은 거고 이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하지만 배한선님을 받쳐주는 배한선이 나오는 영상을 만드는 네. 이 모든 분들은 이런 말들을 오늘도 날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그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는 좋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조금 뭐 내 생각보다 조금 빠듯하게 일찍 부르는 것 같다 싶으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되게 게을러서 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건 좀 네. 다르지 않습니까? 관리비 같은 건 너무 촉박하게 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한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꼭 그 납기 후에 추가 요금을 더해서 내게 되더라고요. 네, 자동이체 해놓으면 편하긴 한데 저는 또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금방 온, 너무 며칠 안 남기고 온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번. 네? 뭔 소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네? 한 다음에 그 채팅이, 네? 네 한 다음에 점 3개, 그 다음 물음표. 아. 뭐라고 읽는 게 적당할까요? 네? 약간 그, 네? 이거 모르시겠어요, 이거? 서구 방금 연기했니? 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뜻은, 너가 언제 나한테 그런 소리 했는데, 이거예요. 네 차양의 해석. 뭐라는 거야, 이놈은? 네. 같은 말이죠? 네. 언제 나한테 그런 소리 했냐고. 싫어하냐? 네. 이거랑 똑같지 않냐고. 네. 싶고. 예를 들어서 뭐, 배성재 씨, 뭐, 이번 분기 보고서 어떻게 됐어? 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너가 언제 나한테 그런 소리 했느냐. 이거는 근데 꽤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때 내가 그런 얘기 했다는 정확한 증거 자료를 보여줘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상사한테 심판 때에 오를 수가 있어요, 둘 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오늘 회식장소 어디로 잡았어? 그러면, 네? 그렇죠. 아, 네. 네가 언제 나한테 잡으라 그랬어? 너 이런 언제 거죠? 나한테 그런 거 잡으라 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시킨 척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주 보는 광경이네요. 네. 그렇군요. 예, 이때는 근데 그래서 정확한 증거 자료를 꼭 남겨둬야 되거든요. 채팅창에 심판대에 올려서 퇴장시키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게 네가 안 읽은 메일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왁성의 그렇죠. 경험담을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서구형 하차. 네? 네? 안 돼요 그건. 그렇고요. 네. 네. 왁소 기자님 다음 주까지만 나오세요. 네? 여기저기 적용되네요. 네. 아 이거는 뭐 아무데나 써도 되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쓰지 마세요. 채팅창에 아 이해가 됐습니다. 뭘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됐다. 완전 다른 경우인데. 네네네. 내가 여자랑 약속만 잡으면 저러던데. 그때 뵙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봬요. 네? 네? 아, 실전 회화라고. 네. 3위는 뭐죠? 3위는, 그래서 이 작업을 해둬야 돼요. 뭐요?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게 말로 끝난 다음에, 그거를 메신저로 똑같이 복기를 해가지고, 텍스트로 한 번 더 보내야 돼요. 아. 그리고 얘가, 아, 네, 뭐, 이해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네? 이런 딴소리를 안 해요. 아. 근데 저는 이 말도 참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유선상으로. 아, 사실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누가 그 무선 전화 쓰지? 그러니까요. 유선 전화 쓰나요? 네. 근데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 저는 업무가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너무 많이 메신저, 단톡방 이런 걸로 많이 그 편해지다 보니까 네. 이 유선상이라는 게 참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막 이렇게 메일이 어디서 오면은 전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 RW 땡땡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히스토리들이 쭉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띄엄띄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눈치를 못 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업무가 요즘 전화가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네. 전화로 하면은 사실 금방 해결될 거를 네. 쉽게 띡띡띡띡 했다가 일이 더 커지고 근데 전화를 편애하는 거는 상사들이 전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RW가 아니라 FW죠.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포워드. 상사들이 전화를 되게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아무런 메신저로 이렇게 글로 쓸 때는 꽤 정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전화로 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얘기한 다음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 다음 확 끊어버려요. 네, 채팅창에 아 봉화로 말씀드렸던 상황 다시 한번 파발마로 정리해드립니다. 과거로 가면 그렇게 쓰는 거죠, 업무를. 네. 아, 과거에 이제 이쪽 고을 사또가 저쪽 고을 사또한테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조선시대 실전회화. 네. 자, 좀 전에 봉화로 띄워드렸던 내용. 아, 파발마가 다시 한번 컨펌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네. 아, 조선시대 파스 어서 오보라고. 네. 다음 뭐죠? 네, 다음은 4위.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야? 뭔가. 이게 뭔 얘기죠? 이거 되게 좀. 미묘한 건데 확인해 볼 거니까 거짓말이면 넌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뭔가 섬뜩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정겹게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아 그러니까 업무상은 사실 매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 그랬나요?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서로 엇박자가 크게 났다는 뜻이군요, 일단. 네. 깔려있는 게. 근데 이 미묘한 어감을 못 읽고. 근데 알겠습니다라는 건 내가 지금 확인 들어간다. 그렇죠. 내가 지금 확인 들어가겠다. 어허. 근데 여기서 이 문맥을 못 읽고,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화를 입어요. 이때는 바로, 네, 수고하세요. 이 말 하지 말고, 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하고 빨리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렇군요. 아, 네. 채팅창에 그럼, 이것과 같은 뜻은 동작과 밑장 빼기냐? 대강 그 정도의 압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서구님 다음 주 쉬세요. 네, 수고하세요. 이럴 때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언제 쉬려고 했지?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저쪽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뭔가 확인 작업 들어가는 것을 낌새를 채고 나도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지금 서로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는 네.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진짜 시간 싸움이에요. 아, 이오프님이 확인해도 같은 결과일 거라고. 작가, 박서우 기자 다음 주 쉬세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죠? 다섯 번째는요. 하차 압박도 컨텐츠가 되는 남자라. 이게 한 90%인 것 같아요. 네. 다음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지금 많이 바쁜가? 이건 되게 높으신 분이 한 얘기죠. 이거는 나를 도와라. 이 뜻이에요. 아. 네. 지금 바쁜지 묻는 게 아니에요. 네. 나를 도우란 거예요. 당장 내 자리로 튀어와라.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아, 근데 저는 바쁘다고 몇 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네. 후환은 뭐가 현재 있었어요? 바쁘니? 네. 후환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팩트니까. 그건 너무 유능하면은 그렇게 보안 진짜 괴롭힘 안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쁜 게 왜냐면 요즘은 업무가 칸막이가 되게 높아요. 사무실이 다. 네. 칸막이가 약간 앉은 키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거의 독서실인데 사람이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뭘 하는지 몰라서 그냥 바쁘니? 물어봤는데 네. 동작 그만 중대 연병장으로랑 같은 뜻이라고. 네. 아, 중대 전병사에게 방송한다. 이러면서, 전부 사열대 앞으로 집합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좀 그리고 그 업무 용어들 중에 좀 몇 가지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슈였어요, 이슈. 이슈. 네. 이슈를. 저는, 아, 또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이슈의 뜻을 항상 뉴스 같은 요즘 뉴스 가치가 높은 사람들 입길이 오르내리는 것을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른 회사의 어떤 분들이 이제 외부 업무를 하게 됐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무슨 뭐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막 물어봤어요. 뭐 이건 어때요? 이런 걸 물어봤대. 저희는 전혀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 얘기지?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 저희는 정말 이슈가 없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님 이랬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거는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슈는 문제. 아 저희는 오케이예요라는 뜻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네. 아 저희도 좋아요 이러면 되는데 저희는 이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 뜻인지 모르고 몇 년 전 얘기인데 원래는 되게 좀 이제 아 보고하다가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면은 좀 상급자가 문제라는 단어에 그 너무 세잖아요. 네. 진짜 큰 문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주려고 이슈라고 좀 불렀다가 그거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채팅창에 이거는 바꿔라면 아 제발 그냥 가라고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괜히 그쪽을 굉장히 제가 긴장시켰었어요. 그쪽에서는 제가 뭘 해주길 바라서 섭외를 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슈 없다고 해서 아주 흔쾌히 오케이 한 거였는데 제가 계속 그걸 자꾸 재차 물어보니까 왜 이러시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깨용어 이상한 네. 거 너무 많아요. 네. 토익 기초 단어 중에 하나긴 한데 아 베테네 왁서고 하차 이슈 있나요? 배성재 결혼 이슈 있나요? 그런데 이슈는 그 이슈 아닙니다. 이슈가 넘치죠. 네. 이슈 넘쳐요. 겨울왕국의 그 트롤들 나오는 부분에 노래 보면 거기 처음에 노래 부르는 아주머니가 What's the issue? baby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거는 뭐가 문제냐 순위인가? 여러분들이 이슈 있냐고 묻고 여러분들이 이슈 없다고 하네요. 이슈 없슈? 물어보시고 왁서고 하차 컨펌 부탁드립니다. 물어보시고 네 아무튼 리젝트 네. 자 배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걱정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불안이 넘치네. 일본 가자. 아, 어떻게 길어져가지고 좀 재미없게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볼게요. 네, 윤정신 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입니다. 뭐죠? 미혼자가 꿈꾸는 결혼에 대한 환상 베스트 7. 환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식님의 환상입니다. 네, 그래요. 결혼은 비즈니스라고 말했던 박펠레 해설자가 있죠. 네. 미혼자가 갖는 환상을 한번 찾아보죠. 네. 7위, 연예인처럼 야외 경치 좋은 곳에서 하는 스몰 웨딩. 이게 실제로 하면 그렇게 힘들다죠. 그래요? 돈도 훨씬 많이 들고. 이나영, 원빈. 이효리, 이상순, 지인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죠. 가족들만.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소박해 보이고, 네. 되게 따스해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냥 예식장에서 돈 맡기면 거기서 다 이렇게 순서도 다 정해주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진짜 둘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거는 콘서트 치러본 경험이 없는 두 사람이 콘서트 준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만약에 한다면 진짜 소수만 해서 네. 그 장소도 보통 이제 절벽 같은 데 있죠. 아... 물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네.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너무 달력 그림인가요? 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절벽이요? 네. 타수들 부를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대표로 한두 분 정도는 불러야 되나요? 이호프님 네. 맞으시고요. 아 근데 정말 결혼식 노래만 해도 네. 뭐 입장곡, 퇴장곡, 행진곡, 신부 입장곡 뭐 별, 다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스몰 웨딩 같은 거 하면은 그런 거로 다 계산 못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 순서가 뻔하잖아요. 그게 의외로 보는 건 뻔한데 되게 그러니까 섭외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섭외는 사실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이제 섭외가 자유롭다면 무대를 꾸미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아웃소싱을 주고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벽에서요? 예, 절벽이 아니라 어쨌든 공간. 공간. 나만의 공간. 네. 뭐 이런 곳에서. 아, 클리프헹어 웨딩인가요? 모르겠는데 절벽에 매달려서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네. 하객들이 절벽을 기어 올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왜 그 푸른 초원인데 네. 피오르드처럼 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 곳. 밑에 물 보이고. 아, 봉우리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근데 스몰 웨딩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또 여기도 나름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근데 이게 진짜 비용이 그냥 호텔 웨딩만큼이나 더 든다는 게 사실입니까? 붙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죠. 이런 데는. 그래요. 네. 장소 대관도 그렇고. 장소는 이제 절벽에서 하면. 그런데도 다 다 누구 땅인데요, 그게? 절벽이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들어가, 그런 장소 물색부터 시용해서 시작해서 다 비용이죠. 어쨌든 저희는 개막원에서라고. 하지만 배아나운서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절벽 네. 결혼. 아니, 꼭 절벽은 아니어도 됩니다. 예. 그냥 저는 자연이 보이는 곳. 야외가 일단 하고 싶기도 하고. 배성재는 축구장에서 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축구장 결혼식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 너무 휑해요. 일단 축구장이라는 곳은 그 몇만 명이 차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서 벌어진 일은 굉장히 마이너한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축구장은 한 사실 하객이 5천 명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장에서 하잖아요. 되게 휑해요. 한 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 사람 되게 그동안 인덕을 못 쌓았구나. 인복이 없구나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 채팅창에 풋살장사라고. 네. 풋살장 괜찮네. 풋살장 괜찮네. 아, 진짜로 확신 없으신 거예요? 풋살장, 사람들 걸어다닐 때 그, 체육관에서 걸어다니는 삑삑 소리 나고. 네. 다음은요? 네, 다음은 6위. 아, 채팅창에 서구야, 성산일 추복 니 거 아니냐? 성지 좀 빌려줘라고.
빌려주세요. 제 거 아니에요. 네, 성산일 출근 빌려주시면 제가 바로 결혼하겠습니다. 다음은요? 6위. 매일의 출근 시간도 즐겁게 뽀뽀뽀. 아, 결혼한 그렇죠. 다음에? 출근할 때 이제 모닝키스로 다녀와, 뭐 다녀올게, 쪽,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인사로? 이제 정식님이 생각하시는 판타지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한 손에 내 한 손에는 아내가 만들어준 토스트가 들려 있어야 되고 한 손에 내 한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어야 되고요. 그 양손이 봉쇄된 상황에서 나의 아내가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정식님은 여기까지 바라세요. 일본 만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토스트 입에 물고 이렇게 띄우면서 등교하고 출근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신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토스트는 언제나 두껍죠. 그렇죠. 굉장히 두껍고 네. 사실 네. 그 토스트는 사실 그 토스트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우리나라 토스트는 잼을 발라야 되고 네. 크림치즈를 발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굉장히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골목에서 이제 부딪히겠죠. 채팅창에 땡모닝 먹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가장 흔한 풍경. 네. 혹은 이제 지하철 김밥. 그리고 까먹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뽀뽀뽀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며. 그냥 가세요. 네, 네. 가세요. 아, 삼각김밥을 물고 출근한 게 현실이죠. 아, 그렇죠. 네. 아, 채팅창에 제보. 이봉주 잠실 주경자도 결혼했다라고 하신 분인데. 대회 참가자 2만 명과 함께 진행했다. 우와. 2만 명도 근데. 네. 잠실 주경기장은 8만 명 구장이거든요. 네. 좀 비어 보여요.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경우 아닙니까? 네, 역시 국민 마라토너. 하지만 2만 명도 이 자리 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자, 5위는요? 5위. 불금에 불 끄고 와인 한잔 오붓하게 하면서 담소 나누다가 로맨스 영화 보기. 그 되게 디테일하게 설정해주셨어요. 식탁 한가운데엔 캔들을 켜둬야 되고 깜짝 꽃다발 선물도 있을 것이며 로맨스 영화 볼 때는 우리 부부가 서로 머리를 기댄 채로 봐야 한다. 이때 영화는 꼭 빔 프로젝터로 쏜 화면으로 까지를 환상이라고. 클리셰네요. 클리셰. 진짜 클리셰네요. 네. 근데 이 말 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요즘 혼자 이걸 많이 합니다. 핸들을 켜두고. 아니 요즘에 그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인테리어 샵 같은 데 가면은 네. 진짜 향 좋은 향초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에다 켜놓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향수도 좋은데 네. 전 요새 그게 진짜 좋아요. 향. 그 아! 향. 효린의 민박에 나오는 그 거기도 향 피우잖아요. 아 그냥 향. 제가 그걸 안 봐서. 네. 향. 그 근데 그 향이 너무 진하고 종류도 아, 엄청 많고. 저도 그래서 인도향. 예. 효린의 민박 보면서 네. 어? 향도 좀 피워봐야겠다. 향 정말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채팅창에 병풍 왜 안 세우냐고. 여러분 아. 냄새가 정말 그 냄새가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향피우 병풍피라고 주문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방송 향을 왜 피워요? 자 임종시험도 하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배석씨 조상님 모시고 와인 마시냐고. 아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 배텐 끝나고 네. 딱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 그 와인일 때도 있고 이제 주종은 자주 바뀌어요. 네. 위스키 원더락 한잔일 때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딱 한잔하면서 초를 딱 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은 스탠드만 켜놓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몸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이거 왜냐면 배텐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열기가 남아 있어서 잠이 빨리 안 와요. 근데 이렇게 좀 조도를 낮추고 그렇다고 다 꺼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하다가 혹은 이제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TV 뭐 그런 것들을 보는데 채팅창에 뜻밖의 템플스테이라고 있고 증조할아버지 적시자 있고 육개장도 먹지 왜라고 신문 있고 너무 갔네요 그죠? 네. 네. 자 아무튼 빔 프로젝터는 근데 요즘 TV들이 커져가지고 그렇죠. 예.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빔 프로젝터 대학교 때 저도 이런 판타지에 씌어가지고 샀었거든요. 네. 제 자취방 벽에 쐈었죠. 잘 안 보여요. 자막이. 맞아요. 모니터도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TV가 요즘 커져서 저도 그 60인치대를 샀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부러워요. 근데 그게 네. 진짜 좋더라고요. 만족도가. TV는
뭔가 아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크면 클수록 만족한대요. 어쨌든 거거익선이. 네, 진짜 네. 그렇대요. 그리고 아 자랑질 보수라고 하신 분인데 아 좀 싼 걸 샀어요. 예. 저도 좋은 걸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싼 거 완전 보급형도 철진한 보급형 그런 걸로 샀습니다. 오랜만에 이서구 만나서 대화가 잘 풀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아 뭐야? 고마워요 피디님. 자, 아, 오랜만에 이서구 기자 만나서 대화가 잘 풀리기 때문에 최초로 중간 노래를 지금 듣고 나머지 차트도 듣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어? 맞나? 아, 그거 바꿀게요. 이서구 만나서 대화가 잘 풀리네요. 역시 서구는 한두 달에 한번 만나요. 아니 왜요? 고마워요 피디님. 자, 아, 오랜만에 이서구. 아니 저기 그 뭐지? 그 프렌즈 7시즌인가 보면 이제 포터리반이라고 네. 이게 PPL 들어가가지고 그 피비랑 레이첼이 포터리반 갖고 막 다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포터리반이 이번에 신사동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봤는데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캔들이랑 막 조명이랑 이런 거를 사가지고 아 생활소품 캔들도 그냥 캔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램프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니 근데 언제 쪽 브랜드를 안 들어요? 아니 포트리반 브랜드는 아직도 잘 나가. 자, 뭐 파리 파리반 파리반 이걸로 그냥 바로 끝내야겠다. 입으로 이걸로 끝낸다고? 다음 차트를 안 해도 될 거야. 꼭 듣고. 아니 지금 5위까지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자고. 이건 딱히 할 말이 없네. 배만 고프고. 자, 앞으로. 어? 아, 호불호구나. 이서구 기자 만난 대화도 듣도록 하겠다고. 이것도 다음 주에 해요. 듣도록 하겠다. 오이 호불호가 왜 이렇게 세지? 자, 앞으로 물시션. 난 내가 충격받았잖아. 이거 다 좋아하는데.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뭐 오이 어. 엄청 많은데 어 그거를 모르다가 그런 걸 못 먹어요. 나 김민지 박진영 와이프 걔가 오이를 못 먹는 거여서 오이를 왜 못 먹지? 그때 처음 알았어. 오이 못 먹는 사람들 꽤 있죠. 그거 알고 보니까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완전 싫어하고 오이 비누도 싫어. 어? 오이 비누도 싫어하고. 나 오이를 너무 좋아하거든. 수박도 싫어. 아 수박도 싫어하세요? 수박도 그냥 싫어 오이 같아. 채소칸에다가 넣어놓은 오이 씻어놓은 게 한 있잖아? 밤에 다섯 개도 먹어. 냄새가 배어있으면 옆에 있는 것도 전 못 먹어. 먹는 사람도 싫어한다며. 오이 향 자체. 김밥을 먹는데 그 오이가 빼도 향이 남아있어. 향이 남아있죠. 거의. 그러니까 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고수 싫어하듯이 오이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오이 소박이를 제대로 담가오면 진짜 거의 한 이만한 통으로 반 통을 먹어, 한 끼. 아니야, 베론 놈은. 미친 듯이 막 오이소바이 같은. 오이소바이 진짜 먹네. 최고의 맛. 마녀 베론 님은 올리브 싫대요. 올리브 맛있는데. 싫어, 취향이지. 파스를 사고 싶어. 오빠 싫어하는 걸 얘기해봐요. 고수. 고수, 저도요. 고수 진짜 못 먹겠어요. 뭔가 새로운 세계가 이걸 즐길 수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데 미각에 그런데도 아, 도저히 적응을 못 하겠어요. 외국 사람들 깻잎 싫어하는 사람을 만들어 고수처럼. 새로운 같은 거예요. 박 경찰 특수. 박 경찰 특수. 문자 주제로 가. 나는 경찰. 우리 금요일 생방송이야. 나의 박 경찰. 고수랑 밥 떠든 말고. 밥 검찰도 나오고. 아, 깻잎이 고수급이라고. 깻잎을 외국에서 고수 싫어하듯이 너무 이상한 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맞아. 브로콜리 미친 듯이 싫어하는 사람 많던데. 거의. 아무 맛이 안 나. 아니, 그게 싫은 거야. 식감이. 브로콜리가 최악의 식감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 난 브로콜리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고추장에 찍어 먹을 때 막. 나도 걔 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뭐하러 이게 왜 맛있는지는 모르겠어. 걔 피 맞아. 초장맛. 샐러리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샐러리는 사실 그냥 아삭아삭한 맛.
저기 배드 파머스 가면은 샐러리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넣어주거든. 그거 나만 두세 개 사다가 두통 먹고 막 그래. 잎은 어떻게 하세요? 네? 잎은 어떻게 먹어요? 샐러리 잎. 잎? 줄기 대부분 줄기를 이렇게 오이처럼 아삭아삭 먹고 잎은 어떻게 하세요? 아, 안 먹어요? 아, 잎은 저는 잎은 거의 어, 초장이나 잎,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잎 따져 있는 거 밖에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 그 나뭇잎 그 같이 생긴 거를. 네 물로 그걸 딱 초장에 찍어 가지고 그렇죠. 먹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게 먹죠. 들어갈게요. 자. 우리 좀 한번 해보죠. 자 들어갈게요. 회성재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뭔가 생각보다 토크가 잘 풀려서 채팅창에 네. 역시 왁서고는 한 달에 한번 불러야 된다고 월간 게스트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어, 미혼자가 꿈꾸는 결혼에 대한 환상 베스트 7 함께하고 있는데 4위로 가보겠습니다. 4위입니다. 주말에 마트에서 카트 끌며 함께 장 보고 함께 요리해서 먹는 식사. 그렇죠. 이 것도 이제 시식 코너에서 서로 먹여주면서 아 하면서 먹여주는 거랑 또 네. 윤정식님은 요리하다가 밀가루가 이렇게 좀 나오 등장하면은 그걸 서로의 볼이랑 코에 찍어주는 것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요. 아, 근데 저는 마트를 이제 목동에서 많이 가보는데 네. 마트라는 공간에서 그렇게 달달한 느낌을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목격 자체가 안 되고 네. 남자는 굉장히 찌들어 있고 네. 그리고 그 보통 엄마 쪽은 굉장히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사야 되는 목록에 대한 그 살기 등등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네. 좀 이렇게 남들에게 패가 될까봐 조용하게 싸우다가 격양돼가지고 크게 한마디씩 나오는 것들 귀에 들어올 때 있잖아요. 네. 아 그걸 왜 넣냐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큰맘 먹고 마트라는 곳은 차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주차하고 뭐 또 막 들어가서 목록 작성한 건 사고 막 무빙카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사실 좀 피곤한 일이라서 네. 물건 그냥 확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계산하고 들고 가고 막 포장 어떻게 하고 이런 걸로 약간은 저는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네. 오히려 마트에서 즐거운 사람들은 대개는 동성끼리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항상 분위기 좋아요. 네. 근데 부부가 오면은 별로 분위기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좋게 안 남자는 좋아요. 그냥 반바지에 샌들 네.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늘어난 티셔츠로 천천히 그러다가 아, 남자들이 좀 눈 반짝하는 데가 그 주류 코너 있죠. 네. 세계 맥주 있는데 거기서는 막 어 이거 요즘 요 핫하네 이러면서 아 그런 정도입니다. 이걸 혼자 하면 또 씁쓸해요. 이 모든 걸. 그렇죠. 네. 하여튼 드라마 보면 남자가 뭐 고르면 여자가 눈을 기고 다시 빼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무언으로 벌어지는 게 실제 마트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 그거 어딨지 한 다음에 어떤 코너 마트는 크잖아요. 네. 아 내가 알아 일로 와. 서로 어, 여기가 맞다라고 한 다음에 틀렸을 때 되게 네. 묘하게 자존심 상하고 괜히 다투게 되는 것도 있죠. 네. 저는 오히려 마트에서 부러운 쪽이 이제 뭐 놀러 간 사람도 안 부럽고 그 강아지랑 같이 아 강아지 입장 가능한 데가 있죠. 네. 아니 뭐 입장 가능한 데 많지 않은데 보통 강아지를 어디 이제 넣어놓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 굉장히 빨리 해서 강아지랑 재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네. 부럽더라고요. 어, 게임기 코너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남자 봤다고 질문 있고 사고 싶었던 네. 거겠죠. 그래요. 아 너무 이거 아니 왔다고? 아, 자, 어쨌든 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보겠습니다. 자, 아, 좀 너무 어떤 대화를 복기했는데, 아, 네, 네. 자, 3위 가보겠습니다. 3위. 아침엔 감미로운 음악 들으며 모닝 커피에 토스트 함께 먹기. 굉장히 토스트 좋아하시네요. 네. 그 뽀뽀타임, 6위에 뽀뽀타임 때도 토스트를 외치셨고 3위에서도 토스트. 저는 근데 이 풍경은 좀 익숙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네. 아침에 밥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약간 그 제가 빵더거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네. 빵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옛날부터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일어나면 토스트 냄새랑 커피 냄새. 그래가지고 아침 풍경이 밥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빵. 버터 발라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약간
지금은 이제 저는 탄수화물 때문에 빵을 잘 안 먹긴 하는데 아침에는 커피를 꼭 엄청 많이 내리거든요. 이거는 자신 있다. 이거는 현실이다. 이거는 그래도 구현할 수 있죠, 현실에서. 네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배우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같이 먹어야 하는데 이때 여자는 남자의 큰 화얀 와이셔츠를 걸쳐 입고 있어야 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포인트는 조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보통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정신님. 우리 자취방에 놀러 온 여자친구 그런 환상인데요. 네, 정신님. 잠옷으로 와이셔츠 불편해요. 채팅창에 그런데 모닝구치가 딱 신문 있고요. 네. 우리 엄마 불어 이름이 뚜레주땡인데. 아무튼 그리고 요즘은 빵집 근처에 있으면 네. 아침에 가면 다 이 좋은 빵 냄새 풍기는 곳이 많습니다. 이때 포인트 조급하지 않은 것은 뭐죠? 조급하지 되게 이렇게 여유롭게 음악에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침은 어느 나라나 네. 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조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되게 CF에서 많이 봤어요. 하루 중 제일 조급한 게 아침이에요. 네. 네. 보통 아침에 조급하지 않은 분들은 건물주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죠. 아니면 야간에 일하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되게 늦게 일어납니다. 빵 세 권에 입주하자고 하신 분 있고 아 햇살도 필수 요소라고 하신 분 계속 햇살 그렇죠. 네. 햇살이 필수 요소가 되려면 아침에 커튼을 걷었을 때 네. 앞동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직장 조망권이 좀 있어야 햇살이 들어옵니다. 직장이 회사 바로 거의 옆에 네.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직장이 멀잖아요. 뭐 수원 서울이다 이렇게 하면은 새벽에 나가야 돼요 언제나. 네. 아 정남향이면 전세가 천씩 비싸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이게 그 아침에 베란다나 창가에서 기분 좋은 햇살을 맞게 하려면 앞동이 그렇죠. 창문 보자마자 눈이 마주칠 정도면 안 되죠. 그럼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네. 아, 제 방은 동향인데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커튼을 암막 커튼으로 꽁꽁 싸매야 되고요. 햇살 따위는 들어오면 살인적인 햇살이에요. 맞아요. 태양권 뷰 성제방이라고. 앞동 뮤지션이라고. 앞동 뮤지션이 굉장히 거슬릴 경우가 많죠. 요즘은. 자, 아, 토니 스타크만 가능한 로망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2위 뭐죠? 2위. 아이를 목마 태우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나들이 가기. 이제 집 앞 공원이나 가까운 놀이동산에 놀러 가고 이때 꼭 체크무늬 천으로 된 돗자리와 나무 바구니, 집으로 된 바구니 네. 이런 것들을 챙겨가서 잔디에 앉아야 된다고. 아 나무 바구니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집으로 된 어떤 구하기도 힘들어요. 나무 바구니.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스박스 정도. 예, 현실적으로 아이스박스는 가능하죠. 아이를 가운데 두고. 이제 엄마 아빠 각각 한 손씩 잡고 영차 하면서 들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다고. 네. 네. 여자는 그 안에는 챙이 굉장히 넓은 모자를 써야 되죠. 맞아요. 네. 위키드에 나오는 거. 네. 네. 아 위키드는 아니군요. 위키드는 까맣죠. 그렇고 넓은 페도라 같은. 네. 근데 이제 날씨 좋아서 사람들이 피크닉 가, 아, 골든 리트리버 왜 빼냐고 하시면. 그쵸? 아, 저는, 그, 골든 리트리버가 오히려, 그쵸. 현실에 더 가깝다. 아, 외식호기. 완성하죠. 외식호기는 네.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서로 뒹굴고. 그쵸. 아, 90년대라면 그 옆에 대몬땡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나무 바구니가 가장 좀 비현실적이고, 요즘은 진짜 한강을 가거나 어느 공원 가도, 진짜 이렇게 아이를 목마 태운 부부와 뭐 이런 가정적인 모습보다 개랑 나온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네. 저는 그건 참 좋습니다. 개랑 나온 남자는 뭐랄까 그건 개의 인기인데 나의 인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개를 가진 제 한강 주변 사는 친구들은 그렇게들 나가요. 그러나요. 아 원반 던지기 왜 빼냐고. 아, 하지만 원만 던졌는데 골든 리트리버 목줄 안에서 벌금 받는다고 기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피크닉 가기 좋은 날은 벌레들도 좋은 날입니다. 아... 벌레들이 돗자리 엄청 올라와요. 그럼요. 그리고 잔디도 정작 앉아보면 안 포슬포슬해요. 네. 따갑고 살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앉는 자세가 은근히 불편해요. 네. 거기 이제 누우면 편할 것 같죠. 네. 바지 사이로 개미들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찌찌가 무시병도 있고요. 아, 왠지 근데 설정이 빨강머리엔 시대 같다고. 빨강머리엔 시대는 그거죠.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서 바로 그냥 입에 먹는 거.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과수원에 따서 바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되게 미지근해요. 아, 그래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빨강머리엔 같은 세계관에서는 그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마차에 엄청난 드럼통 같은 우유를 이렇게 한 짐 짊어지고 가잖아요. 소를 끌든지 뭐든지 해서. 네. 그 우유가 참 맛있어 보였어요. 맞아요. 네. 아, 흰 바지에 녹색 물든 거 한번 빨아봐야 정신 차리시라. 잔디에서 뒹굴다가, 이 백바지에, 네. 아, 잔디와 흙이 같이 묻은 그 느낌.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벌레 잘못해서 깔아 뭉개서 벌레 터진 자국이 백바지에 이제 묻었을 때. 아, 맞아. 예. 많이 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화나 보세요.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 그리고 되게 멀리서 이제 공원에 들어왔을 때 그 잔디는 진짜 아름다워 보여서 와 잘 왔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정작 그 잔디존에 들어가면 네.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계속 많아요. 붕 떠 있잖아요. 네. 안개처럼. 네. 코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분위기 그 컬러 맞춘다고 보통 하얀 바지나 청바지도 네. 굉장히 연한 하늘색 바지 같은 거 입고 하시는데 네. 많이 묻어요. 아, 그런데 갈 때는, 그, 군복바지. 최고입니다. 잔디나 흙에서 마음껏 앉고 누울 수 있는 건 군복밖에 없고요. 군복이 국방생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윤정식님, 그래도 환상을 한두 개는 지니고. 아, 백바지로 카모플라주 만들자고. 강제 카모플라주. 네. 아, 환상, 저는 다 깨진 않았죠, 그래도. 네. 네. 저도 모닝커피와 토스트. 네, 그 다음에, 불 끄고 와 있는 자, 혼자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1위 안 듣고 끝내면 안 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최초로 그러면 오늘은 1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검열 안 했나요? 빼야 되는 내용인데. 자, 빼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이고 660명. 검열 안 했나요? 열린 열매 뭐냐고. 그러면 오늘은 1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 그래도 그게 넘치네. 원래 노래 듣고 끝날랬는데 삐질 깔아도 넘쳐. 어떡하지? 야, 빼볼까? 노래를? 아, 노래 빼자. 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 좋은 걸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더라. 인간 노래를 지금 듣고 남은 그런 저는 배하나 선생님이 하길래 따라했어요. 누가 해달라고 그러셨어? 계십니다. 오늘 세븐 함께하고 있는 윤블리님 월간 게스트라고 하시죠. 진짜가 꿈꾸는 결혼에 대한 환... 여기가 아이디에 하트가 두 개가 있어. 저런 분도 있네. 여기 따뜻한 나라 아닌데 차가운 나라에 찾아온 따뜻한 나라 분이 한 분 계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 300이지 오늘도? 네. 정영국과 함께하는 300 더덕 퀴즈쇼가 또 있습니다. 커피 기계는 사고 싶다. 커피 기계는 네. 캡슐이 짱이. 아, 그래요? 있으면 무조건 이거. 그래요? 캡슐 커피보다 더 좋은 커피 머신은 없는 콜롬비아 농장주가 그랬다니까. 커피 농장주가 꼬레야? 캡슐 커피 향을 완벽하게 근데 그게 한국 거예요? 뭐가? 캡슐 커피가? 아니지 네스프레소 많잖아. 근데 왜 꼬레야? 아니 그러니까 머니까 먼 나라에서 왔으면 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하는 거보다 캡슐 커피가 낫다고. 그다음에 그 한 10만 원 정도 하는 커피 가는 그라인더 네. 사서 커피 콩을 어디서 이제 얻으면 별미로 갈아서
이제 핸드드립. 네. 살살살살. 핸드드립이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깊이 가는데 무조건 방금 간 콩 가루로 물 부어서 먹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근데 이제 콩을 얻으면 빨리 먹어 치워야 돼.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기 그 아무리 그 진공 통에다 넣어놔도 향이 많이 나요. 끊고 왜 이 제목이 저런 거 일을 궁금하신 분들인데 가수가 프롬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다. 아무 중요하지 않다. 자, 아, 오늘 왁서우 에디터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죠? 뵙겠죠? 네. 네. 네? 했어야죠.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안 해주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아, 3월 23일 금요일, 오늘 끝곡은 프롬의 밀란 블루입니다. 소담합니다. 양 꿈꾸세요. Inter-Milan. 올해 챔결 보러 가신 분 있나요? 우크라이나로? 없죠? 월드컵 보러 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자랑 안 합니다. 저도 챔결은 못 가니까. 왜요? 챔피언스결 승으로 왜 가요? 그거는 아주 특별할 때나 가는 거예요. 저번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주 특별하게. 왜 특별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아시안게임도 현지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시아게임이면 보통 몇 주를 빼죠? 출장은? 봐야 되는데 또 뭐 한 2주? 2주? 2주는 뭐 어떻게 다섯 분을 선정만 해주시면 제가 잡지는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거 아시안게임은 너무 더워서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지? 자카르타 팔렘방. 자카르타. 아. 일단 제일 더울 또 시즌이에요. 자카르타. 거긴데 항상 비슷하다. 그냥 적도 근처라. 어, 아예 겨울 일도 없이. 언제지? 아직까지? 월드컵이 언제요? 6월이요. 어떤 월드컵이에요? 러시아 월드컵. 아하. 제가 또 설 연휴 때 그 스켈레톤 준비하셨잖아요. 네. 제가 집을 한 네 군데 들렀거든요. 설 연휴 아침 때 가는 그리고 그 집마다 TV가 한 두세 개 있잖아요. 전부 다 SBS로 맞췄죠. 아, 역시. 그리고 맞출 때마다 자랑을 했죠. 지금 이 목소리가 내가 같이 방송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집안 친지들이 그게 사실이냐고. 너가 이 목소리랑 같이 방송을 하냐고 해서 맞다 사실이다. 나 이 목소리의 주인공과 함께 방송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애들 중에 한 명이 저랑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조카 중에. 진짜예요.
그냥 8월이네. 1월이 뭐예요? 1위 생리현상. 오늘 생방송도 있습니다. 답을 채팅으로 다 써주시네요. 모든 것을 포함한 거니까요, 여러분. 아, 요즘 재밌는 게임 좀 추천해주세요. 안 할 거지만. 근데 사놓고는 쉽네요. 옛날 게임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옛날 게임은 게임기가 집에 있어요. 추억의 오락실 게임. 아, 그 아케이드. 네. 이거요? 네. 몬스터 헌터? 연걸전 재밌죠. 또 이말려님이 또 연걸전 공략 재밌게 하시죠. 연걸전 메타녀 이런 거. 풋볼 매니저는 해봤는데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저는 중독성이 강한 게임은 못합니다. 왜냐면 그것만 하거든요. 피파에서 게임할 때 자기 목소리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가끔 PC방 가서 이제 이렇게 듣죠. 울려 퍼지는 나의 목소리. 피파는 뭐랄까 그런 게임이었어요, 느낌이. 잘하는 친구들이 못하는 친구들의 진입을 그냥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세례를 좀 받아야,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야 이제 약 올리는 느낌. 그래서 오기로 연습하게 만드는 고인물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여러분 인생이 다 납득은 고입니다. 아, 철권은 정말 그런 게임의 완전 정점이죠. 막 나는 버둥거리고 있는데 막 춤추면서 패잖아요. 레인보우 식스는 아직까지 있나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게임 같은데. 요즘 뭔가 재밌는 뭐가 그걸 선물 받았는데 뭐지 닌텐도 아 그 뭐지 이게 스위치 스위치 제 옆자리 직원 정말 한 번 켜고 왜요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이거 스위치 게임 좀 추천해주세요. 마리오. 마리오는 받았는데 근데 그 제 옆자리 직원도 그걸 갖고 다니는데 이제 젤다의 전설 마리오 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마리오 카트를 이제 그 양 사이드에 있는 거를 2인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걸로 마리오 카트를 꼭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젤다를 하나 사놔야겠다. 지금 뭔가 넷플릭스가 제일 재밌고 그럼요. 모든 놀이를 통틀어서 왓챠도 괜찮지 않나요? 왓챠는 왓챠가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넷플릭스보다 영화를 좀 빨리 갖다 놓는 게 있긴 한데 네. 넷플릭스에도 결국 돌아오기도 하고 네. 둘 다예요 둘 다 저 둘 다 둘 다 근데 넷플릭스하고 넷플릭스는 이제 확실히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많이 미드를 많이 해놔가지고 스탠딩 코미디 많은 것도 너무 좋아요 다큐랑 다큐랑 맞아 그거 봤어요? 서울에서 내려다본 아니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 서울 저 그거 늘 추천했다는데 안 봤어요 UHD로 4K로 서울에 아니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 해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힐링이 됩니다. 전 그거 좀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짝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일본 짝. 일본은 그 같은 포맷으로 일본인들로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 짝이랑 비슷한 듯 다른 정서가 웃겼어요. 확실한 건 V9 비니핀이었어요. 그거는 국적을 초월하더라고요. 나르코스 4는 언제 나올라나? 그것도 재밌죠. 나르코스 4가 보고 싶어서 엊그제 시카리오를 한 번 더 봤는데. 아. 다시 시카리오 2는 드니 빌레브 감독이 아니지 않나요? 빨리 나와요. 맞아요. 그 감독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방 많이 받으십시오. 평창 굿즈 맞아요. 내가 평창 굿즈를 갖게 되다니 그 귀하다는 하나는 저희 어머니를 드릴까 저희 어머니가 또 배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시죠. 아 그리고 그 파수들 중에서 그 계절은 이제 지났지만 패딩 아 패딩 한 명 설정해봐. 할 거예요. 뭘로 할 건데? 1주년 때. 무슨 1주년 때 아니야? 3월 말인데. 어차피 지금도 못 입어요. 지금 뭘 입어? 이제 올 겨울 이제 돌아오는 겨울에 입어야지. 2주년 때? 2주년 때. 보내드리는 거를 여러분 당첨은 3월에 하고 보내드리는 거는 11월에 보내드리면 되죠? 그때까지 들어야 돼. 변치 않게. 발표는 11월에 할게요.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